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미우새를 보다가 김종국 씨께서 먹는 그 돼지 껍데기가 계속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사 오기 전부터 일반 돼지 껍데기 말고 돼지 껍데기가 이렇게 칼집이 샤샤샤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구우면은 이렇게 막 꽃처럼 팍 퍼지는 딱 봐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돼지 껍데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팔팔 선수촌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은 맛있는 돼지 껍데기 드시러 가시죠! 냉삼겹살 먹방이었는데 나중에 돼지 껍데기에 홀려버릴지 뭐예요. 여기가 웨이팅이 진짜로 많은 곳인가 봐요. 여기가 여러분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미 유명한 거는 다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 10인분 주세요. 10인분? 네, 10인분 주세요. 껍데기 나중에 먹을게요. 고기. 확실히 고기가 얇아가지고 좀 더 빨리 익고 그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개 잡아가지고 파절이기에다가 와 진짜 역대급이다. 여기가 참기름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기름쟁이다가 찍어가지고 되게 고세요. 여기에다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추가요, 맵지도 않고 그냥 살짝 매콤하면서 그 우리 고추튀김 식감 있잖아요, 딱 그래요.
와, 이게 마약쌈이래요. 마약쌈 소스를 여기 바르고 고기를 얹히고. 이거 후리를 한 번만 갈아주세요. 네, 냉동 삼겹살의 묘미. 불판을 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아까 까리고추 추가했었던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까리고추랑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요. 까리고추 추가해주세요. 장수야. 안 되겠어요. 콩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마약쌈 팥조금 요렇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요거를 풀어가지고 고기를 찍어 먹으면 진짜로 맛있대요. 오. 우리 그 돼지갈비 찍어 먹는 양념 소스 맛 같아요. 이 저희 이거 뭐지? 통껍데기 2인분이랑 치즈껍데기 2인분 주세요. 네. 근데 뭐가 잘 나가요? 아. 둘 다 주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여러분. 괜히 물어봤어요.
껍데기 찍어 먹는 소스는 이렇게 빨간색 소스, 콩가루, 간장 소스 같아요, 여러분. 간장이나 마늘 섞은 거. 육개님은 왜 넣는 건가요? 뺄 거면. 아. 찍어 먹는 소스가 아니었어. 뿌리는 거였어. 대망의 껍데기. 제가 부산에서부터 진짜로 껍데기가 먹고 싶었었거든요. 일단 그냥 생으로. 아 진짜 꽃 껍데기. 와. 이거 두께가 제 눈보다 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껍데기 먹는 것도 여기 껍데기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부드러운 껍데기예요.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소스 뿌린 거. 간장인데 위에 마늘이 되게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그 막 마늘치킨 먹을 때 그 간장 소스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껍데기가 진짜로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은 저희 비계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치아로 한 번 씹으면은 싹 씹혀요. 이거는 진짜 껍데기 자르지 않고 통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껍데기가. 콩가루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껍데기가 맛있는 집은 이 집이 진짜 처음. 꽃 모양. 진짜 부드럽겠죠? 껍데기 양이 너무 많아서 치즈는 여러분 1인분만 추가하려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먹는다면은 삼겹살 3인분 껍데기 2인분 볶음밥 하나. 엄마는 마지막은 볶음밥인데 너무 배불러서 안 될 것 같아요. 뜨거. 뜨거웠어. 치즈가 살짝 고소하면서도 짭짜름해가지고 괜찮아요. 느끼하기만 하면은 안 어울렸을 것 같거든요. 모짜렐라 치즈였으면 안 어울렸을 건데 체다 치즈여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스가 진짜 예술이에요. 아까 껍데기 위에 뿌려줬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아까